먼저 여러분들 뵙게 된걸 반갑게 맞이하고요. 이 자리에 일단 오신다 또는 오셨다라는 거는 사람이 일생 동안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 귀중한 만남들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고 혹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왕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 날 오후까지 6회에 걸친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으셨으면 해요. 어차피 못 듣던 얘기고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과연 이 자리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그다음에 그 말씀은 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또한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혹시 여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대부분은 슬라이드로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죠.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맨 앞쪽이죠.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의 맨 뒤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성경이 1600년의 기간을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66권입니다. 근데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보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21장 역시 1절을 펴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책이라는 게 뭐를 담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두 가지 말씀의 구절은 직접 좀 확인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이 말씀은 원래는 시작점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시작에서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쪽은 설명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인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간도 시작이 되고 공간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은
요 이후의 세계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도래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 시작과 끝이라고 했을 때요 끝은 다시 얘기하면 요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이 시점까지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요 중간에 이 시간에 기준점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기죠. 그래서 요 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도 배웠죠, 학교에서. BC라고 합니다. 기원 전. 그러니까 여기가 기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건 무슨 단어의 약자냐면, B는 before라는 뭐뭐 전에, C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어입니다. Christ. 요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시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시기 이후로는 AD라는 말을 쓰죠. AD. 그 AD라는 단어는 또 뭐의 약자냐면, A는 라틴어인데, 아노라는 뜻이에요. D는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게 무슨 뜻이냐? 라틴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 따서 AD인데, 앞에 있는 아노라는 것은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압니다. 매년 그러면 annually 그러죠. annually.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아노는 해입니다. 해. 해. 이어라는 거예요. 한 해, 두해할 때. 뒤에 도민이라는 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간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나눠져 있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살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익숙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 이게 시간과 공간인데, 자, 여기에 시간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경의 맨 처음이 세상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성경의 맨 끝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이 성경의 범위 안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단순히 물질 세상이 시작돼서 끝나는 것까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첫 번째 목적이 땅과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나서는 사라지느냐라는 건데, 성경적 의미에는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와 같이 상고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들이지. 또는 믿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말이니까 나는 안 믿을란다. 또는 못 믿겠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사람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위에 그 안내판에는 내리실 역입니다라고 써 있죠. 근데 그두 사람은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자기가 내려야 되는 역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창 밖에 가 있어요, 시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착역인, 우리의 종착역인 하나님이나 혹은 물질 세계가 다 끝나고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내가 얻어야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죠. 예. 여러분 이런 건 뭐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책의 표지예요. 표지.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자, 근데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거는 좋아요. 이거 실제로 죽으라는 소리 아니죠? 여기 학생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이 주제를 주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다 죽어라 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인생의 감옥에서 행복을 찾아 죽기 살기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이 그림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남들이 가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에 그냥 휘말려서 가는 것 뿐이지 앞에 뭐가 있는지 고려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산 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니다. 여기 그림자 같이 다닌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림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유령입니다. 유령. 유령. 헛개비. 그러면 사람이 그림자 같이 다닌다라는 이 시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가상의 세계에 나오는 겁니다. 어린 여러분 이거 알죠?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예, 들어봤죠? 근데 이 좀비라는 이 인간은 인간도 아니고 시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좀비라는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면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서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 인간을 얘기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저게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은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서 의식 없이 이 세상의 인생 목적을 향해 헛된 일에 분뇨하다라는 말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헛된 두 번째 줄 보세요. 헛된 일에 분뇨하며 뭐를 쌓으나? 재물을 쌓으나. 그러니까 남들이 재물을 쌓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르르 몰려서 거기에만 부지런을 떱니다. 근데 그 재물 자기가 가져갑니까? 이게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인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저희 상황이 저런 얘기예요. 지금 흰 코끼리가 보이죠? 이 흰 코끼리가 들에서 저희 매달려 있는 사람을 사납게 쫓아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 해서 막 도망가다가 가다 보니까 그 절벽 위에 나뭇가지에서 내려온 넝쿨이 있는 거예요. 올컨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넝쿨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는 뭐가 있느냐? 독사가 우글거려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사나운 코끼리요. 밑으로 내려가면 독사니. 이건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 위쪽으로 나뭇가지에 그 걸려있는 벌집으로부터 벌꿀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뭐가 하나 얼굴에 턱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너무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다 잊어먹고 얼굴에 떨어지는 그 꿀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벌집 바로 위에 보면은 왼쪽에 흰쥐, 오른쪽에 검정쥐가 있죠. 이게 한 번은 흰쥐가, 한 번은 검은쥐가 남자가 매달려 있는 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쥐가 한 번, 검은쥐가 한번 갉아먹는다라는 건 낮과 밤입니다. 세월이 좀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다 갉아먹어서 끊어지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인생의 달콤한 재물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헛된 일에 분여하고 재물을 쌓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 폈다. 안개가 펴 있지만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서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이런 분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가 하신 말이래요.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좀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요즘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에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본을 못 보였으니까. 근데 이 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구도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봐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뭐하러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네, 근데 이 말은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우리가 믿는 건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신앙이 뭐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인간의 본성을 신앙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해가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쓰는 거죠. 자, 그럼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선언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입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첫째 시간이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왔어요? 의인 때문에 왔어요? 의인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의로우니까. 근데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고 책무인데, 죄인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안 믿겠다. 라는 그런 말들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럼 예수님들이, 당신 앞으로 죄인을 불러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의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많죠. 그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왜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죠. 종교라는 말이죠, 종교. 종교라는 거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빠짐없이 꼭꼭 하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다가가겠다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뭡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교와 신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저 높은 곳을.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온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믿고 하나님을 쫓아갔다 해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또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이 6회에 걸친 말씀의 선포는 다른 분들도 생각을 바꾸기 위한 목표로 말씀이 주어지겠지만 마지막 분이에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노다. 여기 얘기하는 지식은 아까 사람들이 책에서 얘기한 공부하다 미쳐라 죽어라 하는 그 공부 얘기하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생명에 관한 지식, 영혼에 관한 지식. 그걸 모르니까 내 백성이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목숨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처음 읽으시는 분은 좀 어렵죠.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내 아들이요라고 할 때 이 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이 내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낳은 당신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땅 위에 거주하게끔 주어진 이 사람 있죠, 사람. 이 내 아들들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는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인간이 마귀새끼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의 일이라는 건 사람을 창조한 거고 여기 있죠. 내 손으로 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 길이 뭐냐? 이거예요. 땅도 만들고 친수라는 거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늘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다가 사탄의 자식으로 팔려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찾는데 쓰지를 못하고 헛된 일에 부지런 떨다가 재물 쌓는데 세상 살이 시간 다 허비하고 죽어간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성경 말씀의 시편 4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죠. 이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모르죠. 3세 번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 번을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한 경고입니다. 또 반대로 완전한 청유가 됩니다. 부탁이에요. 부탁. 뭘 이렇게 목 놓아서 세 번을 부탁하실까 하고 봤더니 시편 49편 제일 밑에 결론에 해당하는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예.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뭐의 하나로 여깁니까? 동물의 하나로 여겨요. 동물과 식물이 있고 사람은 동물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앞에 말씀 주시는 목사님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은 동물처럼 만들었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동물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존귀에 처해 있는 인간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서 같이 죽어가는 동물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을 들으라 한 이 경고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 결론까지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왼편으로 사는 사람, 하나는 오른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핵심이. 18절은 그런 사람은 살아갈 때 이 생시에만 집중합니다. 이 생시에. 어? 그림자같이 사람들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지만 죽을 땐 자기 재물이 아닌데 모르고 간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땐 그럼 어디로 가느냐. 19절이에요.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자,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그러면 어느 세계냐면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 그게 뭐냐면 이게 한자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 왼쪽은 어두울 음자예요. 음지 양지 할 때. 오른쪽은 부는 고울 부자입니다. 고울 부. 그래서 어둠의 마을, 어둠에 거하는 장소라는 뜻이 이 뜻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은 자기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자식 새끼들 잘나게 할까? 하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계로 가는 자가 있다. 그게 왼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른편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오른편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영혼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는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여기에 집중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여기 보시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이. 예,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음부의 어디에서요?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안 가요? 죽고 나서 어둠의 세계에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편으로 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편에 가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부여된 존귀인데 짐승처럼 살다가 똑같이 죽더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예,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삼성 핸드폰 아니면 아이폰입니다. 요즘 대세죠.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 컴퓨터 창시자입니다. 예,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근데 그가 세계적인 부호인데도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어요.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마지막에 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내 이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이제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제서 뭐를 알아요? 물질이 의미가 없다.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람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손에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헛것을 쫓아간 거죠. 장폴 사르트르라고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실존이라는 게 뭐죠? 실존. 지금 살고 있는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폴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 후의 세계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가봤냐? 어?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 쓸데없는 데다 시간 뺏기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인생에 집중하라. 그게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그랬어요. 죽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바보처럼. 근데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죽을 때 남긴 말입니다. 여기 고향은 어디 고향을 얘기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얘기해요?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음부, 어둠의 마을, 죽음의 곳, 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왼편에 초록색 글씨로 본인이 주장했던 죽는 문제에서 자유를 찾으라고 했던 그분이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답니다. 암이 사기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절망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문병으로 온 사람에게까지 미친 듯이 고함을 쳤대요. 나가라고. 내 걱정하지 말고. 그렇고 죽은 거예요. 이분 누구죠? 예, 한국에 사시는 분이면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죽음을 한 세 달인가 앞두고 인생에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24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보냈어요. 답변을 달라고. 그 질문을 책으로 펴낸 것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저 책입니다. 지금도 절판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인생의 마지막에서 질문한 24가지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질문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 이 육신적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맞다면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질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가 왜 죄가 있다고 자꾸 하느냐? 또 영혼이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은 오느냐? 이게 24가지 질문 중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몇 사람들을 이렇게 살폈는데 저들이 걸어간 인생이 제가 아까 펼쳐드렸던 딱 이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두 말이 무슨 뜻이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축하는 거예요, 자축.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 만들고 아이폰 만들었던 그 백만장자, 자기 인생 스스로 자축할 만하죠? 이병철 회장님, 자기 인생 스스로 자축할 만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죽을 때는 자기 조상 죽은 거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더라 이거야. 근데 그 죽는 모습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답을 찾지를 못했어. 하나님에 관한 답을 찾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저는 이병철 회장님께서 남겼던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위에는 대필사한테 대필했던 원본입니다. 밑에는 제가 보기 쉬우라고 우리말로 썼어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야.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의 정확도를 한번 측정합니다. 위에는 화살표 모양의 도형, 밑에는 작대기 모양의 도형.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두 도형의 직선 부분의 길이만 생각하세요. 그 길이가 같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밑에 게 길어 보이죠?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기도 구분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 더. 똑같은 도형입니다. 작대기 모양의 도형을 저 구석쟁이, 그 다음 화살표 모양의 도형을 집 모퉁이에 갖다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설마 하는 분 있어요? 질문 똑같습니다. 직선 부분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아이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다르지? 다르긴 뭘 달라요?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봤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게 같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그럼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자, 길이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바둑판처럼 돼 있는 거기에 A와 B 있죠? 여기 예. 여기에 이 색깔이 달라요? 같아요? 아이고 다르죠. A는 회색이고 B는 흰색에 가깝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반쪽을 가립니다. 마저 가립니다. 색깔이 같은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눈 한번 감았다 잠깐 떠보세요. A와 B가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이젠 같아 보이죠? 그럼 왜 여기서는 다르게 보였을까? 주변에 있는 피사체들이 우리 눈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얘만 딱 놓고 보면 알아. 한 번 더. 설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왼쪽 가려요? 오른쪽? 가운데 가렸어요. 위도 가려봤어. 똑같네. 뭐가? 색깔이. 근데 얘는 왜 달라 보이는 거야? 어? 제가 마술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달라 보여? 여긴 왜 같아 보여? 왜 그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현혹시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색깔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어진 저거 알죠? 좌우로 위에 가립니다. 어? 밑에? 어? 왜 이래요?
원래는 평행이었어요. 수평이야. 원래는. 근데 저런 간섭무늬를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는 평행성도 구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더라. 한 번 더. 입체입니다. 자, 저기 참 희한하죠. 철길 그 침목처럼 생긴 게 공중에 떠 있죠. 눈을 비비고 보세요.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죠. 근데 요 애기 서 있는 이 위치 여기에서 봅니다. 이거였어요. 에? 다시 보여줄까요? 이거였어.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입체로 보이죠. 이건 일부러 횡단보도를 과속하지 말라고 이런 입체가 보이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기도 있죠. 그 일부러 만든 거예요. 유럽에 있는 실제 도로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얘기해요?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다며.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길이가 됐든 색채가 됐든 입체감이 됐든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자, 한 번 더. 사람의 눈도 불완전하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불완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왜 더 헷갈렸느냐? 주변 물체 때문에 그래요. 주변 물체. 주변 물체 때문에 착시 현상이 유발이 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못 본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는 자, 볼 수 없는 자. 자, 지금 여기 우리 교회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 하나님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전통적으로 하느님이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용어가. 여기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한 분. 한, 이건 하나야, 하나. 분, 존칭어 붙여, 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된 거예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합니다. 능하지 못한 게 없고 또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어요. 그에게만.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마쳐지고 하나님 편으로 가서 살고 싶다며 영생을 누리고 싶다며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데 그럼 우리 영생은 글렀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너무 쉽게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수고를 생각해서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 여기 하나님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있죠.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영생하는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이번 여섯 회차 이 성경 강연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맹신이라는 단어와 미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맹신의 맹은 눈멀 맹입니다. 밑에 있는 미신할 때 미는 혼미할 미, 미혹할 미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못 본다며 눈으로. 그러면 눈 딱 감고 믿자. 이게 맹신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것 같아. 근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아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미신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못 본다고 해놨는데 맹신도 잘못됐고 미신도 잘못됐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여기 있죠. 네, 여기 이게 뭐냐면은 진딧물이래요. 진딧물. 네, 아주 조그만 거.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잘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을 통하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건 뭐냐?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그거 우리 못 봐요. 그런데 전파망원경, 천체망원경을 통해 보면 눈에 보입니다.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어린 여러분, 뭘까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번호 있잖아. 요즘에 와이파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이게 전파야, 전파. 한마디로. 근데 전파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보여요? 전파를 잡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나타내주는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장치,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하면 우리 눈에 보여. 맞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는 방법은 뭐를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 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본론.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어.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보면 보일까?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날 거다, 만나지 못할 거다.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말 거야? 만나게 해줄까, 말까? 만나게 해줄까, 말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 성품을 내가 가진 마음 10개면 2개만 드리려고 그래. 시간 나면 한번 가보고, 교회에. 시간 나면 누구 얘기 들어보고. 그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못 발견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하라고 돼 있어요, 다. 성품을 다 하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심이라,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제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못 발견했다고 저를 쫓아오시면 안 돼. 하나님께 가라고. 마음을 다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야. 아직 못 발견했냐?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하마. 너는 그러면 마음을 다 했느냐? 아이쿠, 하나님, 그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라면, 그러나 그 말씀을 향하여 오는 자가 적어요. 적다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하나님 근처 비슷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안온 사람들 많아,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자기를 슬쩍 드러내시느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 그런데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고 감춰져 있는 분이에요. 드러내주고 싶은데 직접은 못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줄게라고 약속하신 게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보여드릴까 말까? 사도행전 말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어떻게 찾아 발견케? 더듬어요. 눈으로는 못 보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리에 계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내 입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느냐?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이 물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이게 더듬어 봐. 그럼 아 이거 딱딱하고 이거 컴퓨터구나. 또 코끼리 같은 거를 장님 보고 더듬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몸통 더듬다가 이거 뭔 벽이야? 근데 왜 이렇게 물렁거려? 이랬을 거 아니야. 다리 더듬으면 기둥 같은데 이건 기둥은 아니야. 왜 말캉말캉하거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장님이 더듬는 말 그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능하신 자이시며 그랬잖아요 아까. 또 신성, 신의 성품이 직접은 안 보이는데 어디에서 보여 알게 된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 이거를 알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대충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대충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고 왔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핑계치 못한다. 어디를 찾으면 알 수 있었다? 그가 만드신 만물, 그게 뭐예요? 피조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방식 쫓아가는 거야. 쫓아오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참고하시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특히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욥기 말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위쪽에 일단 집중하십시오. 북편 하늘을 어떻게 해놨다? 허공에 펴셨다. 이거는 시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북편 하늘을 허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럴 리가. 남편도 허공, 서편도 허공, 동편도 허공.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전부 다 허공이던데 뭔 소리야. 왜 북편만 허공이야? 여러분, 자,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예, 여기 잘 보시면 81년도 10월 13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신문기사죠. 제목이 이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다 관측을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그림입니다. 여기가 어느 쪽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면 요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북두칠성. 국자. 국자, 이 손잡이 끝에, 여기는 이 목동자리, 이 별자리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여기쯤이라는 거예요, 여기쯤. 여기쯤 이 공간에 지름이 3억광년이에요.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지구에서 이 공간까지의 길이가 4억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빛이 1년간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빨리인지 아시죠? 똑딱 하면 얼마를 가요,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 하면 지구를 얼마를 돈다고? 7바퀴 하고 반을 돌아. 그러면 60초, 1분을 돈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돈 것도 아니고 1년을 돈 거예요. 얼마를 간 거야? 몰라. 상상이 안 돼. 근데 그걸 4억 년 동안 빛이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 먼 저 우주에 뭐가 있다?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조금 어렵지만 들으세요. 이 은하라는 게 있어요. 그 별무리의 집단. 한 은하가 통상적으로 별을 1천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천억 개 별이 모여야 은하 하나예요. 근데 저 공간은
은하가 몇 개가 들어갈 공간이냐? 2,000개의 은하가 들어갈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지구에다가 카메라를 하늘을 향하여 놓고 천천히 찍었다가 나중에 빨리 돌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지금 보이는 거 보이죠? 저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저걸 밀키웨이라고 해요. 은하수. 그러니까 저 별들이 몇 개쯤 있다? 은하 하나에 1,000억 개. 여기 1,000억 개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맞네. 근데 이 1,000억 개를 낭만적으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세기 시작한다. 1초에 하나씩 하루에 10시간을 밥도 안 먹고 샌다고 치세요. 1,000억 개의 별을 세려면 얼마가 가는지는 아세요? 7,000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70이면 내가 시작하면 있죠? 내 밑에 100대손이 가야 이 별 은하 하나를 다 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은하가 이 북쪽 하늘의 빈 공간에 몇 개가 들어갈 크기다? 2,000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갔어야 된 그 공간인데 지금은 어떻다? 비어 있어요.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있죠. 이게 지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천문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성되는 근본 원리로 빅뱅 이론을 씁니다. 빅뱅. 빅뱅이라는 거는 커다란 뱅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 이론으로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폭탄이 터졌다고 보세요. 파편이 어디로 튀어요? 이쪽으로만 튀어요? 이쪽으로만 튀어요? 여기로만 튀어요? 다 튀어요. 다 튀어요. 산지사방으로. 근데 파편이 쫙 튀어서 확산되는 그게 각각의 별인데 왜 여기만 비어 있느냐 이거야. 그럼 빅뱅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80년대. 근데 이게 이 신문 기사가 아까 제가 어디였었죠 그게? 중앙일보.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원래는 어디냐? 이게 뉴욕타임즈에 올라왔던 기사예요. 이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찍어놨습니다. 저희가 어디죠? 북두칠성 국자. 예,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거기에는 빗금친 어둡게 표현한 그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앙일보에서는 흰색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뉴욕타임즈도 기자쟁이.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인데 요즘 안 좋은 말로 기자를 뭐라고 표현해? 기레기라고 하더라고. 기레기. 기자쟁이들이 한 얘기고 중앙일보도 기자쟁이 한 말인데 기자 말을 어떻게 믿냐? 걱정하지 마세요. 뉴욕타임즈가 우리 중앙일보보다 약 열하루 먼저 이걸 발표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한 달 전에 이미 논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논문입니다. 어느 논문이냐?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고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81년 9월 1일 날. 그리고 여기 밑줄 친 이거는 저자들인데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 대학 교수님 한 분, 예일 유니버시티, 예일 대학 교수님 한 분, 나머지 밑에는 천문대에서 관측에 참여했던 박사 두 분. 이게 네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믿을만 하죠? 자, 다른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딴 데 정신 팔리라고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욥기에 있는 말씀. 그는 북편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다?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저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대충 쓴 거라면 저 말이 맞아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 말씀 아까 읽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인 성경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자, 왜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피조세계를 잘 봐라. 잘 보란 말이야.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천체를 만드신 그 비밀이 드러날 거야. 맞잖아. 제가 억지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봅니다. 땅이 공간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이 땅은 영어 성경에 가보면은요, 지구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The Earth예요. Earth, 지구. 이게 땅에 달렸다.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떻게 했다? 공간에 다신 분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후까지도, 한참 후까지도 사람은 어떤 우주관을 믿었느냐? 천동설을 믿었어요. 학생들 간혹 들어본 말이 있죠. 천동설 무슨 뜻이에요? 땅은 평평하다라는 거야.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 대륙도 있고 여기 가면 바다도 있고 근데 하늘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달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밑에서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겠다. 안 봤으니까. 근데 땅은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움직인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상도입니다. 이게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대륙이 있는데 바다가 있죠. 멀리 가지 말라 그래서. 왜냐? 멀리 가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이게 폭포가 돼서 떨어지는 거를 그림으로 상상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시대 이런 때는요. 배를 타고 멀리 못 가게 했어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이거 멀리 간 사람 있잖아. 마젤란 이런 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런 사람. 그 신대륙 발견하잖아. 그 지금 알고 봤더니 현대인의 우주관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구는 둥글더라.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동설이라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땅에 지구가 공중에 동동동동 매달려 있죠? 끈도 없는데 참 신기하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사진은 요즘에 인터넷 가면은 지구 평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신이 없어. 근데 그게 맞다고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증거사진이에요. 저게 인공위성이죠? 여기 이게 인공위성이죠? 요게 뭐예요? 요거. 장화 모양으로 된 나라. 이탈리아 반도야. 밤에 찍었으니까 이게 도시에 불빛이 야경이 있죠? 아프리카는 여기만 도시가 있고 여긴 시커멓지. 전기 안 쓰니까. 지구 둥그러요? 평평해요? 이상한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둥그러요. 입증됐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정신 가다듬으시고. 재밌는데 딴 데 신경 쓰시면 안 돼? 고대 사람이 생각한 지구는 안 움직인다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니까, 하나님이. 맞잖아. 왜 맞아요? 억지로 꽤 맞춰서 맞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라. 내가 땅을 조성하고 내 친수로 하늘을 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자, 욥기가 그럼 언제 기록된 책이냐 이거야. 언제 기록된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이. 이런 건 다 입증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구가 땅에 공공동동동 달려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 언제 주장됐죠? 역사는 힘들어. 모르셔도 돼.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주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몇 년이야? 3000년이나 먼저 기록된 거야. 성경이. 그 다음 아까 발견한 거 있죠? 북편 아래의 빈 공간. 이거 1981년도 중앙일보 기사라고 그랬고 열흘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다라는 거였고 한 달 전에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는 천문학 저널에
유명한 교수님들 저자로 네 명의 박사님이 쓴 논문이라 그랬어요. 몇 년? 3,500년. 여러분 느낌이 없죠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 오신 때 있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신 사람으로 이해를 한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고구려 건국 시기야. 오래전에 오신 거예요. 고구려 건국 시기가 여기예요. 어? 이 근처야 여기.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때라니까 여기가. 그런데 성경에 언제 기록됐다고? 거기보다도 1500년 전에 욥기를 기록. 이거 고조선 시대야. 환웅이 어? 뭐예요? 저기 마늘 먹고 뭐 해가지고 곰이 환웅됐다라는 그 설화가 나오던 그 시절에 그때 기록된 이 말씀이 왜 맞느냐 이거예요. 왜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은 됐으나 그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더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시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여기 궁창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늘들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그 지식체계가 그 말씀으로 온 세계에 이르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음성 언어가 아니에요. 음성 언어를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원리입니다.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여기서 뭐가 나오냐? 로직이 나와요. 또 법칙을 얘기하는 로가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법칙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언어체계도 말씀이라고 그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이 시편 구절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줄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해를 위하여라는 거는 원어를 쫓아가면은요 태양 때문에라는 겁니다. 태양을 위하여가 아니고 태양 때문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천막 쳤다라는 거예요. 천막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 때문에 하늘에 뭐를 쳐놨다? 무슨 소리냐? 이게 태양의 모습이에요. 잘 찍었죠? 더 확대합니다. 옆에 있는 두 개가 뭐냐 했더니 하나는 목성, 하나는 지구의 크기예요. 그 태양이 얼마나 큰 거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제 저기 불이 번쩍번쩍 올라오죠? 이제 왜 그래요? 똑딱하는 1초에 수백만 번의 핵융합 반응이 태양 저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백 번이 아니에요. 똑딱하면 수백만 번의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저 속에서. 태양 속에서. 저 속에서 태양 속에서. 네? 다른 건 머리 아파.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핵폭발이라면 핵융합반응이라고 그래.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반응인데 핵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핵반응이 생기는 곳엔 뭐가 나와요? 방사선 나오죠? 방사선. 학생들도 알죠? 그럼 그 방사선이 저기처럼 지금 쭉 퍼지듯이 태양 밖으로 튕겨나가서 지구까지 오잖아요. 그럼 뭐도 같이 와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방사선이 같이 오는 거야, 지구로. 맞죠? 그 방사선이 오면 지구에 어떻게 생명이 사냐, 이거야. 응? 근데 살잖아. 이게 이상하다. 어?
생물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살지? 생물이?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보세요. 지구 모습이에요. 지구가 자석인 거 아시죠? 그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 지구가 자석인 건 알았어.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다고? 여기 방사선이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방사선은요, 약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 여기가 이게 일렉트론이라는 E자를 표시한 거예요. 전기를 띠고 입자가 방사선이 쭉 오는데 지구가 자석이니까 이 자력선이 있죠. 이렇게. 그 자력선에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안으로는 뭐는 못 들어와요? 태양에서 출발한 방사선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못 들어오고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 지구를 감싸는 자력층에 막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벤 앨런이라는 교수가 발견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버렸어. 벤 앨런 벨트. 내 이름 영원히 남길 거야. 1958년에 발견합니다. 참 신기한 거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폭발하고 있죠? 뭐가 여기 실려 나온다? 핵 융합 반응이니까 방사선이 쭉 타고 오다가 지구가 이 자력선으로 이렇게 튕겨내니까 얘가 이렇게 비껴나가요. 여기는 이렇게 비껴나가. 그러니까 이 방사선이 지구 표면까지는 도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잘 보면 N극, S극에서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니까 여기는 사과 꼭다리처럼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일부가 여기까지 따라 들어가요. 뭐가? 방사선이. 방사선 입자가 태양에서 출발한 여기도. 근데 여기 지구 표면까지는 못 들어와. 여기 전리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부가 따로 들어오다가 전리층과 딱 만나면서 스파크를 바바바박 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로라. 들어보셨죠? 오로라. 근데 이 오로라라는 것은 극지방에서만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극광이라고 그래요. 극광, 빛광.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빛.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 오로라 적도 지방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발견 못해요. 왜 못해요? 이게 막고 있다니까? 여기가. 극지방으로만 살짝 따라 들어가다가 전리층에서 전기 반응해서 스파크 피는 게 뭐다? 오로라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하얀 저거 따라 들어가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따라 들어가지. 모르시면 다음에 공부하시고. 예, 저렇게 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로라가 생긴다고. 근데 중요한 건 오로라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라 구경하러 북극, 그 극지방 여행 간 사람도 오로라 투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는 방사능 그 우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벤 앨런 벨트로. 그게 뭐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태양 때문에 하늘에 천막 쳐놨다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살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이지 않아요? 응? 아, 예수쟁이들 미친 거야. 무당이나 뭐 달라? 무당은 애기 귀신 믿고 처녀 귀신 믿고 천지 신명 믿는 거고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귀신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 미신이라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종류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왜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해를 인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은 예수님 전 천년 전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벤 앨런 벨트, 아까 오하이오 대학의 벤 앨런 교수가 1958년도에 발견했다 그랬죠. 몇 년 전이야? 아니, 그러면 저도 좀 질문 좀 하자고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써놓은 책이에요? 예? 아니잖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물으라 그러잖아요, 아까. 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물으라. 내가 답변해 줄게. 내가 땅도 조성하고 내 친수로 하늘을 펼친 자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물어보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태양이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편 말씀하고 딱 맞아요. 시편 19편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말씀을 딱 보면 천동설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태양이 하늘 저 끝 동쪽 하늘 끝 떠서 열심히 달려서 서쪽 하늘 끝까지 가는 거다. 그 얘기다.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죠?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구를 공중에 동동 달았다고 얘기한 하나님께서 그런 엉뚱한 소리 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가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거 아시죠? 요게 태양입니다, 요게.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화성 뭐 이런 것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우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운데가 태양이에요. 어? 즉 저를 잠깐 보십시오.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뭐 이게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쫙 움직여요. 태양계 자체가 움직여요. 동영상 보세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게 그 위성이에요. 8개 위성 끌고 달리는 거예요. 앞에서 본 모습 이렇게 끌고 달린다라는 거예요. 태양. 저렇게 저기 뭘 뿌리고 가는 저게 태양계입니다. 그것도 빤듯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형을 그리고 돌아요. 언제 발견했어요? 1926년 린드블라드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요. 이걸.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힘이 세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주의 운행법칙을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가 있어요. 새끼별 하나 달고 다니죠. 뭐예요? 지구가 가진 새끼별? 달. 달이 지구를 돈단 말이야. 속도가 얼마일까? 제트기의 4배 속도입니다. 엄청 빠르죠? 근데 지구는 달만 가지고 자기 둘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다시 돌아. 이렇게 끌고 돌아.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마일까? 제트기의 100배 속도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 셋이만 짜고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끌고 돌아. 근데 저게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줄도 없는데. 에? 그래서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체계에서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오묘합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건데 지구가 있고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별이 있죠. 금성. 지구보다 태양에서 먼 별. 화성. 수, 금, 지, 화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지구보다 가까운, 아, 참, 먼 것부터 보세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다. 여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저 궤도, 여기를 생존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이. 아,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 존이라고 그래요. 생명존. 요 위치에서만 지구가 돌거든요. 우연이에요. 자, 지구 안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147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태양과의 거리가 있어요. 네? 이거죠.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지구가 지금보다 10% 정도만 태양 쪽으로 가든가 10% 정도만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는 불지옥이고 하나는 영하 100도, 200도 되는 얼음왕국이야. 어떻게 살아, 생명체가. 근데 그 딱 그 위치에 가 있죠, 지금. 라이프존에.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돌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달과의 거리도 딱 지금처럼 맞아야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구가 있고 달이 여길 돌잖아요. 그러면 조수간만의 차 알죠. 바닷물이 나갔다, 썰물이 됐다, 들어왔다, 밀물이 됐다 하는 이거.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달이 땡기기 때문에 그런가. 달이 여기 있으면 물을 이쪽으로 땡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다는 뭐가 돼요? 간조가 돼요. 썰물이 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바다는 달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죠. 여기가 만조, 밀물이 된다고. 썰물과 밀물이 없으면은 바다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정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썩어버려요. 숨 쉬는 거야, 바다가. 근데 달이 지구보다, 지금보다 한 10%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땅을 다 갉아먹어. 천년만 돼도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 근데 좀 더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다는 썩어버려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거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구 중력과 대기의 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뜻까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더 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땡겨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물체들이 있어요. 가벼운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 헬륨 이런 거. 걔네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 대기 속에 머물 거다라는 거야. 땡기는 힘이 세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호흡하는 그 공기의 비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헬륨 같은 건 가스야, 가스. 그걸 호흡하면 죽게 돼 있어. 반대로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더 약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 과학상식 머리 아픈지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있잖아요. 여기에 주된 원소가 뭔지 아세요?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11%인가 돼. 10%인가 11%인가 돼. 정확치 않아. 나머지 2% 정도가 나머지 기체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야 지구는 사는 거예요? 질소와 산소예요. 질소가 왜 필요한지 모르시지? 번개 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약 78%의 질소가 번개의 그 전하 반응에 의해서 질산 비료로 바뀌어지면서 비에 섞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야 동물도 살잖아. 동물은 호흡하지만 식물은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식물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탄소 동화작용 오래. 근데 동물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비율을 기가 막히게 맞춰놓은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 중력이 조금만 약하면 질소든 산소든 우주 밖으로 다 날아가. 그러면 호흡할 게 없어. 즉, 딱 맞거든. 신기하지 않은가 봐. 바다와 대륙의 비율. 바다가 한 70%, 대륙이 한 30% 되죠? 7대3. 이 비율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 땅이 뜨거워지질 않아가지고 사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딱 맞는 거야. 여기 자전축과 사계절이라는 거 있죠.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만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태양빛이 이 지점에는 계속 태양빛이 비쳐. 지구가 수직이면 그러면 이게 계속 돌면은 이 지역에는 적도지방에 있는 이 땅은 전부 사막화가 돼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태양이 여기 왔을 땐 요 위쪽이 햇빛을 받지만 저쪽으로 가면 이 지구의 밑에 쪽이 받죠? 골고루 따뜻하고 사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막화가 되지만 그래도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더 어려운 얘기 할까요? 지구의 내핵과 외핵의 조화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까 지구가 뭐라 그랬어요? 자석이라 그랬잖아. 맞죠? 어떻게 지구가 자성을 띌까? 지구의 제일 깊이 속에 있는 게 내핵이라고 그래요. 가장 안에 있는 핵이라는 거야. 이거는 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들어가 봤냐? 안 들어가 봐도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진파로 탐사하면 꺾이는 굴절률이 있어요. 응? 저 유전 탐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질학자들이. 하면은 지구 내핵에 가서는 꺾이는 율이 달라져요. 그게 구체라는 거야. 근데 그 내핵 바로 옆에는 외핵이 있는데 이건 액체야. 한 3천도, 4천도짜리 액체야. 팔팔 끓는. 그러니까 안에는 고체, 밖에는 액체면은 액체가 고체를 싸고 빙빙 돌겠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둘은 지구 중력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내핵이 고체이고 외핵이 액체이더라도 얘는 금속이라는 거예요. 액체 금속, 고체 금속이야. 금속과 금속이 비벼내면 뭐가 생겨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구나. 그 자석이야. 그럼 집에 가서 있죠. 자석을 띄지 않는 큰 데모 두 개를 막 비벼보세요. 그리고 어디다 딱 붙여봐. 자석이 됐어. 금속끼리 비비면 자성을 띈다고. 그 지구가 자성을 띄는 이유가 내핵과 외핵의 조화라는 거야. 너무 어렵죠? 넘어갑니다. 이런 요건이 지금 저기 지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지구에 생명이 살려면 저런 조건이 몇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147개가.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사는 것은 우연이 될 수 없다. 시계죠, 시계. 각 부품이 잘 맞아 돌아가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 위치에 돌게 만드는 거야. 아니 시계는 기어가 있기 때문에 맞물려라도 가지. 태양계 별의 움직임은 그 위치, 예?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안 바뀌잖아요. 줄로 맨 것도 아닌데 뭘로 움직이시는 거야? 중력 법칙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은 우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밑에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정신세계를 테스트할까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지 안 가셔야 되는지. 시계 우연히 만들었다는 사람 손 드세요. 한 분도 안 계시지. 근데 저렇게 돌아가는 우주가 우연히 됐다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그렇게 믿어요. 참 그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몰라서 그런다니까.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 로직, 로, 법칙이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로 붙들고 계시다? 끈으로 매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응? 지구가 달을 돌릴 때도 끈으로 매서 돌리는 게 아니야. 뭘로 엮어놨다? 능력의 말씀으로 연결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법칙, 중력 법칙. 이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 하나 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구조. 이사야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사람 찾지 말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야. 나 외에 이걸 만든 자가 없다. 여러분, 땅을 조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여기 지상에서는 불이 없죠? 근데 땅속 지하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래요. 여기 동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죠. 멘틀 외핵 이런 얘기.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구를 칼로 사과를 4분의 1 잘라내듯이 잘라낸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이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껍질이라는 거야. 지구의 껍질. 근데 그 지구 껍질의 두께가 얇은 데는 6km 또 두꺼운 데는 35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데 있는 그런 곳은 한 35km. 저 깊은 바다는 얇아지죠. 그게 한 6km. 평균 되면 얼마? 약 12km. 그런데 요 지구의 지름이 있죠, 지름. 얘가 한 12,000km라고 해요. 그러면 요 비율이 그냥 눈으로 봐도 알죠? 지구 껍데기가 지구의 지름의 몇 분의 몇이에요? 천분의 1이에요, 천분의 1. 눈으로 보이죠? 그,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구 껍데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정적인 딱딱한 부분인데, 걔가 전체 지구의 천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는 뭐예요, 여기? 여기 안에 뭐예요? 여기 지금 화살표 살짝 도는 거 보이세요? 이거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멘틀이라 그래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젤리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녹아있어. 이게 외핵이야. 이게 요 멘틀층을 뚫고 이렇게 팍 솟아오르면 그게 뭐예요? 그게 화산이에요. 요 속에는 내핵이 있고. 어찌됐든 이 지구의 구조인데 지구 껍데기가 지름의 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달걀이죠, 달걀. 달걀 지름에 달걀 껍데기 비율이 얼마냐? 약 100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달걀 껍데기가 달걀 지름에 비하면 굉장히 얇은데 지구는 비례적으로 그거보다 10배나 더 얇다라는 거야. 어? 근데 어때요? 땅에 안전하게 살잖아요. 맞죠?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건데 얇은 지구 껍데기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 뜨거운 불이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욥기에. 땅 속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라고 돼 있어요. 욥기에.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에 분출하는 장면. 동영상도 한번 보시죠. 2018년의 실제 상황이에요. 하와이 화산 터진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찍었던 거. Drifts downwind and can irritate the skin, eyes, and lungs. Close to the ocean entry, flying debris from to 800 meters, half a mile,
from the former coastline on unconsolidated lava fragments in Samoa. In the shocking footage, lava faked particles. USGS reported warnings and messages which can cause lung respiratory. 속도 보세요. 한 1.5배로 빨리 돌리는 거예요. 기자 가죠, 기자.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으면은 지각은 달걀 껍질이 달걀 크기에 비해서 얇은 것보다 10배나 더 얇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하게 살잖아, 사람이. 안 흔들리고. 왜 그래요? 자, 지금 저기는 그냥 다리 교각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맨하탄이라는 곳 아시죠? 9.11 사태 그 쌍둥이 빌딩 폭파된 거기, 그게 하나의 섬인데 100층짜리 건물을 져놔도 집안 치마가 100년이 가도 거의 없어요. 집안 치마가 일어나면, 지금 밑에가 꺼지면 건물이 넘어져야 돼. 근데 탄탄하잖아. 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이 살 만큼은 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책상, 핸드폰, 옷, 땅, 바다, 물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야. 그런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알갱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책상 있죠? 이거 알갱이 있잖아요. 만져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잘라내봐요.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계속 잘라. 그래서 자를 수 없는 상태까지 자른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눌 분자, 써서 분자라고 그래요. 어? 이 나무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과학자들이 잘라봤어. 더 이상은 못 잘라. 그걸 뭐라고 한다? 나눈 하나의 요소. 그래서 분자라 그래. 거기가 끝인 줄 알았다고. 또 잘라봤어. 분자를 또 깨는 거예요. 이거는 핵력의 개념으로 깨야 돼요. 그건 원자 물리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깼더니 이제는 나무가 아니야. 다른 요소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 근데 이런 것은 성질은 나무가 아닌데 나무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하잖아. 원자를 또 깼어. 원자 핵과 전자가 돼. 원자 핵은 중성자, 양성자가 결합이야.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스위스 지역에 가면은요, 반경이 8km가 되는 지하 터널을 뚫어요. 정확하게 원이에요. 그래서 전자 그 가속기라고 하는데, 땅 속에서 원자를 막 가속시켰다가, 딱 충돌시켜가지고 무슨 반응이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게 핵 물리학자들이 하는 국제적 시설이에요.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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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봐서 했더니 지금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물질은 없다야. 뭐만 존재해? 에너지 덩어리야. 자, 지금 시대의 과학자들이 밥 먹을 일,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런 시설 만들어서 발견해내는 그 물질은 없다. 에너지의 결합이다. 라는 그것이 여기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법칙, 에너지, 덩어리 이걸로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만들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물리학의 원리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미국의 화재 현장을 누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한국에 알려주고 싶어? 찍은 사진을 전송을 했더니 핸드폰에 떴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진이 미국에서 일어난 현장 사진이죠. 근데 한국에 있는 친구의 핸드폰에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날렸어요? 종이 비행기처럼? 아니잖아. 근데 와 있잖아. 똑같은 게. 그거 왜 그래? 화면은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화면을 미국에서 한국까지 실어 나른 거는 안 보이는 전파가 실어 나른 거라고. 그럼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기 이 말씀이 여기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안 보이는 것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그거야. 맞죠? 와이파이가 실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파가. 여러분, 와이파이에 참 재밌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와이파이. 에? 와이파이. 와이가 뭐냐? 와이어리스. 무선의라는 거.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거기에 와이를 따온 거예요. 파이 할 때 이거는 피델리티라는 믿음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두 철자를 따서 와이파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전송을 주로 하던 시대에서 무선 전송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빼낸 이름이 와이파이라는 용어야. 여기 사람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손이 없지만 믿을 수 있다 그러잖아.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뭐 믿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자, 와이파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도 있지만은 맞나 모르겠네. 와이파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손들어 봐봐. 여기 와이파이 번호 있잖아. 한 분도 없어. 맞죠?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와이파이가 있다라고 왜들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시냐고. 왜 그래? 사용 경험이 있잖아. 핸드폰. 한번 써본 건 알아요. 두 말 할 필요가 없거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어? 체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내 앞에 나중에 죽고 나서 와서 하나님 안 보여서 내가 못 믿었어요. 그런 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놨다. 알게 해놨어. 이미. 특히나 여러분 이게 행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으신 분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못해 이제. 끝났어. 증거 받았는데 뭘. 안 믿은 거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내리실력이에요.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왔어. 딴전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 예, 요즘에는 영구차로 실어가니까 이런 모습 안 보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어느 분 돌아가시면 상여, 아주 꽃상에 모여서 마지막 가는 길인데 임금님께 헌사하더니 꽃상에 태워서 보내야지 하고 보내던 그 모습인데 여러분 상해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짜 알려주소 북망산천 멀다더니 방문 앞이 북망일세 궁궐 같은 집을 두고 황천길이 웬 말이냐. 가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여기서 참석했던 분은 용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문상 가서 명복 빈다고 그러죠? 이 명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 명복이? 요 명자가 무슨 명이에요? 이게 어두울 명, 그늘 명, 아까 제가 음부라고 할 때 어두울음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좋은 얘기로 갔지?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늘의 세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전부 다 죽은 후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평했는지도 몰라. 근데 명복이라는 말 쓰지 마시라고. 성경적으로 명복을 빌어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간 거야. 어? 그들이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간다. 그게 명복 빌어주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 명복을 빈다고 하잖아. 죽은 걸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왔던 대로 간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걸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누구에게 간다? 처음 그 생명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물으라 그러잖아. 내 아들들의 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 내가 어떻게 니들을 만들었는데 이 땅을 왜 줬는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와와 아담처럼 뱀의 얘기를 듣고 뱀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지. 원래는 내 자식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어디로 간 줄 알고 복을 빌어줘요 지금? 어둠의 세계에 대한 복을 빌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 거냐. 시편 말씀,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 어디로 갔어요?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간 사람들이다. 명복 빌어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명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갔으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가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 기억하십니까?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어디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리라. 그런 쪽으로 간 사람이 있다라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 드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거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낙이 없어. 눈도 안 보여. 어딜 가려고 해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깨질까봐 나가지를 못해 집 밖으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그 여기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해 이게 언제냐. 나이 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청년의 때 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두 번 얘기하잖아.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다음 회차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몸은 흙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죽어서 시체가 썩으면은 흙, 흙의 성분으로 100% 돌아갑니다. 몸뚱이는 썩어서 땅에 묻히고 그렇다고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요. 그게 돌아갔다는 뜻이라니까. 아까 제가 실존주의 철학자, 어? 누구였었죠? 이름 금방 잊어먹었네. 있다고 치고 지금 저도 요즘에 아주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세월이 그러니까. 아,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도조차 자유로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하나님 잊어버린 자는 그런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첫째 시간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자연 우연히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 배울 만큼 배웠어요. 지금 제 대학교 교수예요. 무식해서 이거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천만에.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식 체계를 넘어버리는 분이야. 너무 높아서 미신으로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가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를 꼭 기억해 주십사? 창조주가 있다. 이걸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앞으로 다섯 번의 그 이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왕 시간을 내셔서 오신 바에야 자기 생각 다 깨끗하게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고 제가 선언했어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네가 언젠가 내 마음에 지퍼를 내릴 날이 있을 거다. 지금은 꼭꼭 잠궈놓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다가 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교만했나이다. 제 마음의 문을 내려 열겠습니다. 내가 그걸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잘들 주무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당신의 아들들이다.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자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불쌍한 저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말씀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이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